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만하세요. 할 거예요. 일단 어떤 거냐면 운. 네. 한마디로 세포. 세포. 오늘은 다 19금인가? 아니야, 이거 19금 아니야. 세포 모르세요? 세포? 세포가 뭐예요? 세포? 예, 네, 운빨 좋다고 막 하잖아요. 세복. 아, 아, 네. 아, 아, 한마디로 이제 사투리 그냥 뭐 해갖고 뭐 세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죠? 뭔지. 그죠. 그냥 쉽게 말해 운이 좋은 사람, 세복이 세. 예, 세복 있다. 세복이 좋은 사람. 저는 세그 좋아합니다. 세복. 저는 청정한 방송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저는 아직 총각이고 오늘 방송에 이런 애들 진짜 운빨 좋은 사람들 운빨 네. 이게요 네. 왜 이런 걸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분석에 관심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점집이나 뭐 만신집이나 이런 무당집을 자주 다니시면서 이제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사주를 놓고 보면은 왜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금전운, 뭐 재수운, 그다음에 뭐 사업운, 뭐 영업운, 뭐 나는 부모운이 많아요. 뭐 배우자 운이 많아요. 다 이런 것도 운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운이 잘 들어야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지나가다가도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정말 돈을 주었는데도 1,000원짜리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5만원짜리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이거를 토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원체 주어진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네 운대가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대개는 이 운대가 안 좋은 거를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 뭐 구시나 치성이나 뭐 이런 부적이나 기도나 이런 걸 하시면서 나의 운대를 또 흔히 말해서 모자란 거를 채워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운이라는 거는요 정말 어떻게 들지 그건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집을 찾아서 무당을 찾아서 만신을 찾아서 기흉화복을 점을 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흉한 게 있으면 흉한 걸 막아가고 기라거나 복한 게 있으면 그거를 더 크게 받고 더 수월히 받자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점을 치시는 건데 저도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오늘 되게 손님 얘기 많이 한다. 이게 기간제 교사셨어요. 예. 기간제 교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딱 2년이 됐을 때 2년째 거기서 복무를 하시는데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흔히 말해서 좀 간을 보신 거죠. 떠보기 위해서 선생님 나 이 학교에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러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한참 애동 때였거든요. 지금도 애동이지만 네 선생님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2년 3년 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그랬대요. 아 진짜 저도 못 보네. 네. 아우씨 못 보네. 뭐 좀 잘 본다고 해서 왔더니 아니네 이러고 나가셨어요. 근데 다음 연도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선생님 혹시 나 기억해요? 뭐예요? 이러면서 솔직히 좀 기억을 못했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 이만저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대요. 선생님 더 있을 수 있고요. 이상하게도 선생님한테 복이 들어와서 운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더 계실 수 있대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참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요 자체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 2년밖에 못 있었대요. 네. 근데 법이 바뀌었대요.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더 계실 수 있게 되고 정말 말했던 것처럼 몇 년 더 계시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옮기시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듯 이게 운대가 따라들면은요 이상하게 정말 법도 바뀌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운이 따라들면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일확천금을 얻을 수도 있고 내 삶의 질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큰 횡재를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운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또한 그만큼 이 운이라는 거를 잘 읽어내려 가야 무당이 손님들의 앞길에 있어서 정말 흔히 말해서 가시밭길이 아니라 이 가시밭길도 지나칠 수 있는 꽃밭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사주상 운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흔히 말해서 금수저. 네. 금수저보다 더 운이 좋은 건 다이아몬드 수죠. 그리고 또 운이 없다 그렇다고 뭐
난 내가 수조가 없이 살아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러한 형국으로 정말 운에 좋게 태어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더 좋게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운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흔히 말해 자수성가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사업이 대박을 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근데 여기에서 제가 무당으로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 이제 나 무당 안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같은 직업군이지만 같은 동종업계지만 조금 깔게요. 이 운대가 들어도 그거를 안 들었다고 하시면서 자꾸만 너 뭐 구단하면 죽어 뭐 하면 죽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조금 있죠. 조금 조금 있어요. 네, 조금 많은 많이 있는 게 조금 네.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에 현혹되시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크게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왜 흔히 말해 웃는 낯짝에 침 못 뱉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하호호 이거 즐겁게 사는데 거기에 안 좋은 기운이 따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내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가지시고 내 마음 또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긴다면은 없던 운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시고 또 희망 품으시고 내가 생각 자체도 밝게 하신다 치면은 없는 운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꼭 나는 뭐 그걸 뭐라 그러지 비운인가봐 뭐 불운인가봐 이렇게 나눠서 자책하시기보다는 좀 더 힘차게 발걸음을 하신다면 없던 운도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운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운이라는 거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한 손에는 금은보화를 들고 와요. 그리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와요. 그래서 왜 사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내가 문전박대 그럼 당연히 욕하고 갈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레드카펫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서 오세요 맞이를 잘해드려 그러면 금은보화를 내려놓고 가요. 이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사주철학을 보시다 보시면 뭐 대운이 들었다 뭐가 들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이 대운이 들었을 때 비명행사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운을 잘 맞이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어디에 상담을 하러 가신다든가 점을 치러 갔을 때 무당분들이 이러한 뭐 만신분들이 구슬 권해 뭐를 해 뭐 운맞이를 권해 무조건 다 사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합당한 이유를 대시면서 나의 과거도 잘 맞추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저는 다른 굿보다도 운맞이굿, 재수굿, 뭐 재수치성, 뭐 운맞이 기도, 운바라기 뭐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손님들도 뭐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가급적이면 어쨌든 나를 위해서 나의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 왜냐면 무당도 1년 한 번씩 자기 진작을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신령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사설 중에. 입은 덕도 만싸오나 새로 새덕을 내려주십사 이렇게 맞이를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이런 사설이 있듯이 운이라는 것도 나에게는 필요한 거고 또한 이 운때가 좋아야 내 앞길도 잘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 근데 나 새복이란 말은 진짜 약간 나 오늘 내 방송 다 19금인 줄 알았어.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